비벼면 더 맛있는 송어. 송어의 고장 평창에는 지금 송어가 한창입니다. 한우로 왜 가죠?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산이요? 의문인데요. 산이요? 평창에서도 40분이나 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외딴 산골마을 던지골. 이곳에 평창 송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던지골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평창 송어를 만나려면 이 던지골 산골로 가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네. 도무지 산골에서 송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송어는 이 산골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왜? 일급수니까 더더구나 송어는 이제 영천수에서만 크거든요. 겨울에 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따뜻한 물이 지금은 여기 영하 18도 정도 되지만 그 물속에는 한 10도 정도 돼요. 오. 네. 그래서 평창 송어가 유명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용천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 저기 있거든요. 한번 네. 가보실래요? 네. 네. 보여주세요. 예, 네, 가보세요. 야, 어떻게 한겨울에 10도가 되는 물이 솟아 오르죠? 여기! 네. 어서! 아이고, 이게 고난의 길이네요. 좋은 거는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송어를 키우는 신비한 물이 있는 곳. 아우, 네. 그곳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 폭설이 내린 이유라서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길을 가야 됐거든요. 보통 때도 정식 뭐 산길은 아닌 것 같이 가파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천수예요? 네, 이게 영천수예요. 이야,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예, 예. 이거 온도 따뜻해서 나는 거예요? 네. 이게 한 지금 10.5도 정도 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지금 추운 온도에도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신비하네요. 네, 저기 보이시죠?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물줄기. 저게 바로 용천수입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게 진짜 보이네요. 그렇죠. 용천수 주변에는 이런 상고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 수온은 높고 기온은 낮다 보니 온도 차이로 생긴 수증기가 갑자기 얼어붙어서 이렇듯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온천은 아니고 안 차가운가요? 주변 환경은 정말 추워 보이는데요. 그쵸, 추워 보이죠. 너 차갑긴 한데요. 이게 진짜 영하 18도거든요, 지금이. 근데 이렇게 방금 물을 잠깐 대도 그 손도 많이 빨개지지 않고 별로 안 차갑네요. 신기하네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 신기하다. 한 마시면 물마다 얼마나 좋은데요. 좋네요. 예, 송어들이 먹고 사는 물은 네. 1급수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그럼 대화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수질 조사하기 전에 네. 항시 송어를 거기다 먼저 집어넣어봐요. 아. 죽는지 사는지. 그러면 살면은 아, 사람이 먹을 물이다 그런 거죠. 아, 알고 보니 송어가 광산의 카나리아 같은 물고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까다로운 송어가 살고 있는 송어 양식장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마치 노천 온천을 보는 것 같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차가운 용천수는 1년 내내 대략 10도의 수온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송어 양식이 가능했던 거죠. 물 깨끗합니다. 진짜 눈으로 봐도. 네. 외래종인 송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65년도. 몇 번의 실패 끝에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흐르는 이곳 평창에서 송어 양식에 성공하게 되면서 평창은 송어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 이건 냉소증이라 이 찬물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일급수 또 8도씨에서 15도 사이가 저온이기 때문에 그 온도 사이에야 가장 좋거든요. 여기 같으면 지금 아마 우리 양어장이 10.5도, 저 나오는 물이 10.5도니까 여기 한 8도씨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실래? 얼마나 차가운지? 네. 근데 올해 밖에보다 따뜻해요. 그래요? 네. 저 때가 영하 18도 강추위였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밟지 말아요. 이렇게 쭉 발로 끌고 다녀요. 이게 진짜 네. 추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 보니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온순한.